나는 아파트 19층에 살고 있었다. 그날은 학교 수업이 늦게 끝나 집에 가니 7시가 넘었다. 매일같이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학원이 시작되는 시간인 7시 30분. 서둘러 가지 않으면 지각이 분명하다. 초조한 마음으로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좀처럼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는다. 아래층에서 누가 누르고 있는 듯했다. 이 동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전기 깎인다고 한 사람도 올 때까지 누르고 계신 적이 종종 있었다. 어머니가 개념 없는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엘리베이터가 19층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7시 30분이 넘었다. 학원 가서 그 정도를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났다. 나는 화가 나서 1층에 도착하자마자 20층까지의 버튼 모두 누르고 나왔다. 누군가 애먹을 걸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후련해졌다. 그리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니 밤 10시였다.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말을 건넸다. 잘 다녀왔니? 응. 혹시 오늘 15층 아이 죽은 거 아니? 아니? 뭐 이름은 알고 있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고 복도에서 몇 번 봤을 뿐이었다. 심장 발작 때문에 가끔 119 구급대 오는 것도 몇 번 봤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녁쯤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아이였는데 요새는 발작도 거의 없어져서 오늘도 혼자 산책하러 나왔었대. 그런데 집에 오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발작이 났나 봐. 곧바로 집에 가서 약을 먹었으면 괜찮아졌겠지만 아무도 없었었나 봐. 누가 엘리베이터에 장난을 쳐서 올라가면서 계속 층마다 뭉쳤던 모양이야. 그래서 얘가 놀라서 발작을 한 모양이더라. 대체 누가 그런 장난을 한 거지? 우리 아들은 아니지? 나는 끝내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그 애가 내 책상 의자에 앉아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꿈을 계속 꿔야 했다.